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사주 공부를 하신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주를 잘 풀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사주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사주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달라 이렇게 저에게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생입니다. 1962년생 이민생입니다. 이민생. 그리고 2월생 음력 이민. 그 다음에 무자 개축이 들어오네요. 무자 개축. 이 사주에서 여명입니다. 여명 1962년생입니다. 이분이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 이분이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 남편과는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다.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 성격. 그리고 무능하다. 평생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질 않았다. 벌어줘봤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자신이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하느냐? 이혼해야 하느냐? 참고 견뎌야 하느냐? 이게 이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문한 거죠. 이혼에 대한 게. 한번 사주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혼이 한다면 어느 해야 하는가 보자. 안 하는 게 좋은가? 그것도 보자. 두 번째는 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를 하는데 현재 너무 좋지가 않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느냐?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은가? 이걸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을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은가? 부동산에 대한 거, 부동산. 집에 대한 부분이죠. 즉, 이것을 파는 게 좋은가? 아니면 가지고 가는 게 좋은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자, 이분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 계신다. 일단 뭐냐? 사주에서 이 부분을 풀려면은, 이혼 문제를 풀려면은, 대운이 중요하겠죠. 대운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하니까, 여기가. 자, 신축, 이렇게 나옵니다.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이렇게 나옵니다. 무술, 정유, 병신, 을미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이분은 병신대운에 있습니다. 병신대운에 이 대운에 있고 을미대운으로 이제 옮겨타고 있습니다. 갈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보자. 이분이 이혼을 하는가?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는 게 좋은가? 이혼을 한다면 언제 하게 되는가? 언제 하게 되는가? 언제? 사주에서 여기는 무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지금 편관이죠.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것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란히 병립되어 있다. 이렇게 병립되어 있을 때이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누구하고 결혼했겠냐, 이 사람하고 했겠죠. 연애는 여기하고 하고 결혼은 여기하고 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배우자를 이야기 주는데 여기에서 병신에서 인신 상충을 하는 거죠. 상충. 충을 한다는 걸 이야기 줘요. 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한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는 상충살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상충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운이 성립이 되느냐, 이 운에서 성립이 되느냐, 을미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립이 안 되냐, 이걸 사주상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주는 이혼이 성립된다의 경우겠죠. 여기서 인신 상충하지만 을미 대운에서 이혼이 성립되는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언제 되느냐, 언제 이혼이 성립이 되냐, 2026년도 병원년 양력 미월이 되는 양력 6월달, 7월달, 2026년 7월부터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병원년 이때 7월부터 돼서 병원년에서 정미년 2027년도, 26년도에서 27년도 이 사이에 이 사주는 이혼을 하게 돼 있다. 이게 공식이죠. 미래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혼이 성립된다 이렇게 봅니다. 을미 대운에서 얘가 을미 대운에서 계속하기는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2026년도 7년도 을미 대운에서 이혼이 성립이 되는데 언제냐? 2026년도 병원년 양력으로 6월, 미월, 그러니까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로가 재산에 대한 분산을 하게 될 것이고, 2027년도 정미년에 이때가 재물에 대한 것이 서로가 쪼개지고 나뉘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혼이 성립되는 사주다. 그러니까 계속 참고 견뎌서 갈 수 있는 사주는 못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참 잘 서로가 잘 참고 견뎌 왔는데 마지막에서는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때 을미가 대운이 들어올 때 이혼을 성립하지 않아도 이때 남편이 이 대운에서 사막하는 거 아니냐, 배우자에 대한 글자가 들어와서 인멸을 시키니까 사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전에 그것이 아니라 병원년과 정미년, 이 병원한 것이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양인에 해당이 되면서 미라는 글자하고 합을 하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을 해서 오행상 목을 제거를 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미 이혼으로 성립되고, 미 대운에 충미충을 하면서 돈에 대한 분산, 돈에 대해서 쪼갠다 얘기해서, 그래서 쪼개져서 이 창구가 열려서 무토가 개수를 먹기 때문에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혼이 성립되는 사주다. 2026년도 양력 미월 7월달, 양력 7월달 이때 음력 6월달 여기서도 문제가 돼서 2026년도 술달, 술달이 되면서 재산 분배 이루어지고, 27년도 정미년의 상반기, 그러니까 2월달 전후로 서로가 이혼이 성립되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서로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혼이 되거나 아니면 이혼은 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가장 안 좋은 것은 사별이죠. 부부가 서로 맞지 않고 대립과 갈등하다가 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별보다는 그래도 이혼이 낫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 사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지만 여기에서는 견디기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특히 더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 자라는 글자가 유일하게 이 자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 잘하는 글자가 미가 들어와서 이때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가 이때 굉장히 극한 상황을 맞이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은 돈을 이 사주가
돈을 취할 수 있느냐 못 취하느냐, 얘가 재성인데 돈을 취할 수 있냐 못 취할 수 있느냐, 이 사주는 자기 양껏 일정한 부분 돈을 취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두 번째는 여기가 장사에 대한 부분을 절멸하셨는데, 요즘 가게 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다들 그럴 겁니다. 힘들 때는 포기하는 게 좋은가 계속 가지고 하는 게 좋은가, 포기해서 오히려 이익 보는 경우도 있고 얼른 포기해가지고 빨리, 아니다 좀 참고 견뎌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주에서 명백하게 이런 부분은 가려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주 명략의 장점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면 현재 신대운이고 앞으로 2년 후인가 이게 을미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신이란 글자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이러는가, 얘가 신자진 수국이 됐지만 인신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가 올해 양력 11월 7일부터는 돼지 해월이 들어오는 11월 달부터는 이 사주는 회전이 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회전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온다는 거죠. 을사가 들어오면서 을사가 들어오면서 사는 인사신 삼형살이 들어와서 이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사라는 글자는 어느 부분은 지켜주냐면 이 소축자는 지켜준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니들하고는 지지고 복구하도 나는 이 자리는 지켜주겠다는 걸 사축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장사 그대로 진행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다른 부분에서 육친관계에서 지지고 복지만은 이 사주는 장사는 괜찮으니까 치고 가라 그대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사주에서는 올 11월 달이면 이 사주는 천하 없어도 본인이 사축합이 되니까 가게에 대한 그때는 변동해야겠다, 가게를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쏙 들어갈 것이다 이걸 얘기죠. 그냥 하시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냥 하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을사년 병호년까지는 진행하고 정미년이 들어온 것, 을미대운에다가 정미가 들어온 이 시기에 가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게는 2년 정도는 더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도를 하는 게 좋냐 매도를 하지 않는 게 좋은가 이걸 질문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 정말 타이밍이죠. 집 팔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르나서 소갈이 하는 사람 많이 있고 정말 적정한 타이밍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집 문제 갖고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팔고 나니까 그것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가슴만이 소갈이 하고 갑니다. 왜?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큰 돈이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결국 7억 정도 팔고 나왔는데 그게 14억, 15억 이렇게 됐다. 그러면 5억, 6억 벌기가 참으로 힘든데 그것이 눈에서 돌에서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 사주가 병신대운에서 들어와서 얘가 이 사주에서 부동산에 대한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에, 갑진년 같은 경우는 이 사주에서 문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냐, 양력으로 6월과 양력으로 10월 달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입질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주입니다. 이 미월과 수월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값이 신통치 않다, 그러니까 가격을 까면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사주에서는 매도에 관계된 건, 질에 관계 매도된 것은 저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올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라. 값은 좀 떨어졌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내년에는 을사년 병호년에는 이 사주가
집에 대한 매도 기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정미년으로 가야 하는데, 정미년에 집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주가 큰 이익을 볼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조금 가격을 싸게 매도를 해도 그것이 2027년도 정미년보다는 더 값이 나가는 거니까 올해 정리하는 것이 좋으니까 지금 당장 양력으로 6월달 정도 아니면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집을 내놔서 양력 7월달과 양력 10월달에 이때 들어올 때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것은 상대방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 달에 들어오는 사람은 간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때는 직접 당사자가 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가격 문제를 약간 후려쳐서라도 오히려 조금 내려서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미가 들어올 때 미대운이 돌 때는 이 사주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매도는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줘. 매도는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제값을 받는 것은 지금이 더 낫지 내년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지루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 보면 사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 사주에서 이게 뭐길래 이걸 가지고 어느 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명략은 참 신통한 학문이다. 참 기가 막힌 학문이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명리를 사주 명략을 공부해보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적중률이라는 거죠. 적중률. 그런데 희한하게 보입니다. 제 사주 상담을 받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틀린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정말 정확도가 높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주병리 공부하시는 분들 더 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